오늘은 MP비누 만들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달렸던 질문들이 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누 만들기 할때 비율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편을 준비를 했는데 실은 MP비누 만들기의 이론이라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유핸드메이드에서 MP비누를 만들 때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라는 건 없고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 넣는 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MP비누 만들기 이론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초보자분들도 MP비누 만들 때 어렵지 않으시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MP비누 만들기 할때 비누 베이스 100g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비누 베이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MP비누 베이스 고르는 기준은 티풀이나 노티라고 적혀 있는 그 비누 베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트리에탄올 아민이라는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성분이 피부 주위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에탄올 아민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노티 아니면 티프리라고 적힌 제품을 비누 베이스를 구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티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 보습제가 들어있는 베이스를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글리세린을 첨가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습도 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첨가물들을 더 넣어줄 수 있어서 좋은 베이스인 것 같아요. 트리에탄올 아민이 들어있지 않는 비누 베이스로 구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투명 베이스, 그 다음에 화이트 베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베이스가 있는데 제가 천연 비누를 만들 때 기준은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 색소는 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색소가 들어간 베이스는 잘 고르지 않는 편이고, 화이트 베이스나 이 투명 베이스를 구입을 해서 천연 분말로 색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명 비누를 만들고 싶으시면 투명 베이스, 그리고 불투명한 비누를 만들고 싶으시면 화이트 베이스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성분은 식물성 오일이에요. 이 식물성 오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부 타입에 맞는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제가 100g 기준으로 이 식물성 오일을 넣는 비율은 100g당 한 3g 정도 넣어주고 있어요. 이 첨가물들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피부에 뭐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첨가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 MP 비누에서 거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00g에 3g 정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일을 넣으면 좋은 점은 쓰면은 세정력이 강한데 당김이 있어서 MP비누는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일반 시중에 그 화학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MP비누 베이스가 저는 이 MP비누를 만들어서 쓰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CP비누는 어렵고 과정이 번거로워서 만들지 못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는 MP비누라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CP비누만 좋았다고 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비누를 직접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CP비누만 썼겠지만 저도 집에서 뭐 MP도 꺼내놓고 CP도 꺼내놓고 약산성 비누도 꺼내놓고 그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써보시면 정말 좋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이 식물성 오일을 넣어주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MP 비누 만드실 때그
천연 분말을 글리세린에 개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글리세린에 개어서 넣고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엠피비누와 오일을 넣어서 만든 엠피비누를 직접 세안하고 샤워하고 사용을 해보면 오일이 들어간 엠피비누가 훨씬 더 당김이 적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오일을 넣어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 베이스 고를 때 이미 히알루론산이라는 고보습제가 들어간 베이스를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글리세린을 넣어줄 필요 없이 그 양을 대신해서 오일을 넣어주면 훨씬 부들부들하고 당김이 적은 비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일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천연 분말이에요. 천연 분말은 100g에 한 2g 정도 넣어주는데요. 이 2g이라는 양은 모든 분말이나 첨가물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천연 분말은 약한 2g 정도 넣어주는데, 이제 줄여서 넣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뭐, 클레이류, 핑크 클레이, 화이트 클레이, 레드 클레이, 그린 클레이, 이런 클레이류는 무거워서 비누를 굳힐 때 대부분 이 바닥 쪽으로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어갔을 때 거품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류도 조금 적게, 보통 천연 분말을 2g 넣는다고 하면 한 1g 정도로 줄여서 넣어주시는 게 사용하실 때 이렇게 거품도 더잘 나고 좋거든요. 그렇게 줄여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말린 허브들, 뭐 카렌듈라 드라이 허브, 로즈 드라이 허브, 라벤더 드라이 허브 이런 허브들 있어요. 근데 이 허브들은 말린 허브들은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2g을 다 봐도 말린 카렌듈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반컵 정도 나올 정도로, 반컵에서 한컵 정도 나올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양을 다 비누에 넣으면 우리가 사용할 때 잎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는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만드실 때, 모양을 보시고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꼭 그램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정도 넣으면 예쁜 모양이 되겠다 싶으시면 그 정도 양으로 줄여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천연 분말이지만 숯이나 청대나 뭐 꼭두선이나 이렇게 염색제로도 사용됐거나 아니면 진한 색을 내는 천연 분말들이 있어요. 청대나 숯 같은 경우에 100g에 2g 정도를 다꽉 채워서 넣게 되면 우리가 비누를 사용할 때 정말 숯비누 같은 경우에는 검은 물이 주주주주 흐를 정도고요. 청대는 그 파란색 물이 세면대에 이렇게 다 묻을 정도로 색이 너무너무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숯이나 청대는 뭐 100g 기준으로 1g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0.5g이나 이렇게 비누에 섞으실 때 조금 색상을 보시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린 허브, 뭐 숯이나 청대, 그리고 클레이류들은 100g당 2g이 아니라 양을 보시면서 적게 줄여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엠피비누 만들 때 들어가는 향 오일이 있는데, 저는 주로 에센셜 오일을 이용을 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오일, 프레그런스 오일조차도 구분이 잘안 되셔서 이렇게 천연비누 재료몰에서 구입하실 때 에센셜 오일인 줄 알고 프레그런스 오일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은 과일 껍질이나 허브나 뭐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의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프레그런스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향수나 캔들, 그리고 뭐 방향제 이런 거 만들 때 넣는 향들이 주로 프레그런스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비누 만들기 할때 그래도 난 프레그런스 오일을 넣고 싶어, 향수 향기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장품용 등급으로 나온 프레그런스 오일이 있어요. 그리고 재료물에는 이렇게 줄여서 뭐 프레그런스 오일이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줄여서 FO, 프레그런스 오일의 약자 FO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향들은 인공향이고 피부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거나 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프레그런스 오일보다는 에센셜 오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은 재료물에서 보면 EO, 에센셜 오일의 약자로 EO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천연이에요. 근데 천연이라고 다 안전할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에센셜 오일은 외국에서는 대체약처럼 사용될 정도로 이한 병은 뭐몇 톤가량의 식물이나 허브나 과일 껍질들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고농축된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과 피부에 분명히 효과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좋은 효과도 우리가 볼수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했을 때는 또 그게 트러블이나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비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고 트러블도 없고 나와 잘 맞는다 하시면은 계속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런 천연 분말들 오일도 마찬가지고 이 분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은 뭐 편백 분말이 저와 맞지 않아요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에센셜 오일도 오렌지 오일, 오렌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재료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꼭 만들어서 뭐 이렇게 팔목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만들어진 MP비누는 우리가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고 나서 세안을 하셔도 되고요. 샤워를 하셔도 되고, 손 씻을 때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MP비누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MP비누 영상 올리면은 분말만 바꿔서 그 그램수대로 맞춰주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재료를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만든 이 MPB 이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MP비누 만들기 이론편 처음 비누 만들기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MP비누 만들기 이론편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